오늘 뭐 하고 놀 건데? 제니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농동에서 고민이 없는 그 강아지 튜비퍼피스의 엄마 강아지 그리고 아기 강아지 캠핑카 장난감 놀이 세트인데요. 과연 캠핑카를 타고 어디로 놀러 갈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제니와 함께 상자를 열어서 같이 가지고 놀아볼게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볼까요? 다 같이 출발! 고고고! 엄마 더 세게 밀어줘요. 아우, 엄마 열심히 밀고 있잖니. 이렇게. 재밌니? 엄청 재밌어요. 엄마 더 신나게 밀어주세요. 아니, 매일 이렇게 공원에 놀러오자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저는 시장도 봐야 되고 밥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와서 집에 가면은 할 일이 산더미라고요. 아우, 우리 충충이 픽업할 시간이 다 됐네. 오늘도 나오셨네요. 매일매일 공원에 오시려면 힘드실 텐데. 안 그래도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매일 공원에 오려고 그러니까 집에 할 일이 산더미인데 큰일이에요. 아유, 우리 강아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충충아, 집에 가자. 아, 엄마 나 더 놀다가 가고 싶은데 벌써 가자고 그래요. 엄마 말 안 들으면 공원에 이제 못 와요. 약속은 약속. 알았어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올 거라서 다음 주에 또 뵈면 되는 건가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우리 애들은 더 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여기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이만.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아서요. 그럼 저는 가볼게요. 가자. 엄마가 살을 빼던지 해야지. 뭘 가도 가도 요것밖에 못 갔어. 얘들아, 이제 집에 가자. 싫어. 더 놀다가 갈 거야. 엄마 밥도 해야 되고 집에 청소도 해야 되는데 여기 계속 기다리고만 있으니까 엄마가 할 일을 못해요. 충충충. 아니, 무슨 걱정이세요? 데려다줘 캠핑카를 이용하시면 되죠. 그게 뭐예요? 데려다줘 캠핑카? 맞아요. 바쁘시잖아요. 신청만 해주시면은 아기들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캠핑카가 있다고요. 먹는 것도 주고 할 일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데요. 그것도 모르셨어요?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로 전화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당장 전화해와야겠어요. 그럼 저는 이만 할 일이 많아서 가자. 뚜루루루루. 강아지 캠핑카, 강아지 캠핑카, 츄츄츄츄. 여기는 아기를 집에다가 데려다 준다는 강아지 캠핑카 맞으신가요? 네, 제대로 전화하셨어요. 아이들이 키즈 카페에서 계속 놀고 싶어 한다고요? 할 일이 산더미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아이들을 집에다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오호호호, 앙앙. 제가 갖고 있는 최첨단 캠핑카예요. 어때요? 멋있죠? 네, 멋있네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 좀 부탁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차 안에 먹을 것도 한가득 있고요. 재밌는 것도 있으니까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멍! 전 그럼 시장부터 보러 가야겠어요. 우리 아기 잘 부탁해요. 자, 여기 저희 집 주소도. 그럼 우리 아기도 잘 부탁해요. 앙앙! 엄마, 나도 여기서 조금 놀다가 집에 가면 안 될까요? 당연히 되지. 저기에 타렴, 엄마가 태워줄게. 에차! 열심히! 얘들아, 재밌니? 엄마, 나 어디 가는 거야? 으차, 으차! 재밌지? 으차, 재밌지? 힘들어. 얘들아, 여기서 신나게 놀았으니까 이제 캠핑카를 타고 집으로 가자꾸나. 그렇지만 더 놀고 싶은데. 오늘 메인 장난감은 캠핑카라고 이 놀이공원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군요. 알았어요. 자, 우리 아기들 그러면 집에 갈 준비 해볼까요? 캠핑카를 충충! 짜란! 우와, 그냥 가기 아쉬웠는데 아줌마 캠핑카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나는 무사고 캠핑카라고. 앙앙! 무사고랑 재밌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아무튼 얘들아, 집에 갈 때 이렇게 빙글빙글 내가 그네도 태워줄게. 너도 올라가고 쿨쿨 낮잠도 자고 그네도 타고 빙글빙글 어떠니? 와, 여기는 키즈카페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 자동차 아니라서 더 재밌는 것 같아. 맞아. 앙앙! 엄마, 저는 배고파요. 걱정하지 마. 나의 무사고 캠핑카에서는 없는 게 없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지? 앙! 우리 엄만
진짜 이상해. 저희도 맛있는 간식 해주세요. 알았어, 맛있는 토스트를 포글포글 차차 축축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엄마가 여기 올려놓을 테니까 맛있게 먹으렴. 맛있다.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 얘들아, 지금부터 집으로 가야 돼. 엄마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들아, 안전벨트 꼭 매야 돼. 네, 알았어요. 그럼 집으로 출발. 무사고 나만 믿어 얘들아. 쭝쭝쭝쭝. 자, 방금 무사고 멍멍 캠핑카가 집에 도착했답니다. 근데 왜 사고가 안 나는지 알겠어요. 진짜 천천히 가시더라고요. 맞으자. 어머,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오늘 오랜만에 청소도 하고요, 마트 가서 시장도 보고 이것저것 할 수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랜만에 목욕탕도 갔다 왔다니까요. 다음에도 퀴즈 카페에서 혹시 저를 불러주실 일 있으면 이곳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당연하죠. 집에 빨리 가. 엄마가 맛있는 김밥 해놨어. 진짜? 자, 그럼 저희는 먼저 가볼게요. 다음에 또 전화드릴게요. 감사해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도 제가 꼭 전화드릴게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자, 그럼 무사고 엄마가 운전하는 캠핑카를 가지고 집으로 가자꾸나. 알았어요, 엄마. 그럼 집으로 출발. 어때요? 오늘 제니와 함께 뚱뚱한 강아지 추비 퍼피스 캠핑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친구들은 어떻게 봤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친구들?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